오늘 추천할 책은 돈의 맛입니다. 저자는 요시에 마사로입니다. 요시에 마사로는 대부분께서 영업상으로 하다가 많은 빚을 지고 나락에 빠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기사 회생하여 큰 돈을 벌은 사람입니다. 돈의 맛. 1교시. 돈은 버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다. 보시다 합니다. 역시 좋은 머리보다는 좋은 감각. 돈은 핵심을 알고 즉시 실행. 돈 버는 데 단지 노력적인 필요가 없답니다. 예. 우리지 해골 재기 아닌 아군으로 만들어라. 해골을 재기 아닌 아군으로 만들어라. 기록하는 자의 지갑은 돈이 마르지 않는다. 기록하는 자. 고객을 우왕왕 모시면 돈은 달아난다. 돈은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자에게 미소 짓는다. 부정을 긍정으로. 모든 것은 수수께끼 노인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다. 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다. 시작합니다. 빚만 늘어나는 진짜 이유. 빚만 늘어나는 진짜 이유. 오늘 이제 웃음이 되고 있습니다. 7장을 넘기면서 빚만 늘어나는 진짜 이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된 내용을 대담 형식으로 책을 수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좋은 머리보다 좋은 감각에 돈이 붙는다. 좋은 머리보다 좋은 감각에 돈이 붙는다. 지금 당장 돈을 낳는 초실천적인 방법. 이게 돼서 쭉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대화 형식으로 책을 서술하고 있네요. 미니 지갑이나 장지갑을 사용하면 정말로 부자가 될수 있을까? 실전 맞습니다. 3교시. 돈은 핵심을 알고 즉시 실행하는 사람의 편이다. 4교시. 돈 버는 데 단연코 노력 따윈 필요가 없다. 노력 따윈 필요가 없답니다. 계획을 했나? 그냥 좋은 일이 아니라 가슴이 설레는 일을 찾아라. 좋은 일이 아니라 가슴이 설레는 일을 찾아갑니다. 제 5교시 애고를 재기 아닌 악으로 만들어라. 애고를 재기 아닌 악으로 만들어랍니다. 주변으로부터 존경이나 공감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책 6교시입니다. 기록하는 자의 지갑은 돈이 말지 않는다입니다. 기록하는 자의 지갑은 돈이 말지 않는다. 기록. 결국 생각하기 전에 움직이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 생각하기 전에 움직인다. 팔리는 영업사원과 팔리지 않는 영업사원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서 대담 형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교시. 돈은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자에게 미소 짓는다. 부정을 긍정으로 바꾼 자에게 미소 짓는다.
Are you feeling good? 예. Are you feeling good? 무슨 일인 감정을 순식간에 제거하는 back to work.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오기 위해 해야 할 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눈앞에서의 발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신과 다투는 게임이다. 네, 마지막에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눈앞에서 발생하는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신과 다투는 게임이다. 네. 이렇게 해서 책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소개 책은 돈의 맛. 예, 돈의 맛입니다. 제안은 예, 요시의 마사로입니다. 돈의 맛이었습니다.